네, 이번 문제 정답은 B입니다. 새로 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. 라는 문장인데요. 신买的手机给弄丢了. 신买的 새로 산 手机 휴대전화를 给弄丢了. 잃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된 건데요. 被字句 피동문, 중국어의 수동태인 피동문에서는 被给让叫가 잘 쓰인다고 며칠째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엇무엇이 또는 무엇무엇가 누구에게 어떻게 되다, 당하다, 무엇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되다, 이런 걸 표현하는 문장이지요. 기본 순서는 주어, 전치사,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, 즉 행동의 주체, 동작의 주체를 써주고, 그 다음에 동사와 기타 성분, 기타 성분은 주로 보어라든지 동태 조사들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목적어, 즉 동작의 주체를 생략할 수 있는 전치사와 생략이 불가능한 전치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생략이 가능한 것, 뒤에 전치사를 안 써도 되는 애들은 주로 빼이나 게이입니다. 그리고 뒤에 목적을 생략하면 안 되는, 반드시 행동의 주체나 동작의 주체를 써줘야 되는 것들은 랑이나 쩌오입니다. 즉, 이 문장에서는 신마이더쇼지 새로 산 휴대전화를 게이 누구에게 농 띄울러,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휴대전화가 없다, 잃어버렸다라는 것만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게이 다음에 농 띄울러로 바로 연결을 한 겁니다. 신마이더쇼지 게이 동작의 주체를 생략하고 농 띄울러, 이렇게 된 거죠. 다른 예문을 한번 봐보면 맨 아래 빨간 거 있죠? 모자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갔어요. 이걸 쓰고 싶은데 흔히 바람 불다라는 말을 꽈펑이라고 하잖아요. 예, 그걸 순서가 앞으로 온 거예요. 마오즈 모자가 게이펑, 바람에 의해서, 바람에게, 그 다음에 꽈펑이었으니까 동사로 꽈를 써준 거죠. 꽈져올라, 즉 바람이 모자를 가져간 거고, 문장을 바꿔서 모자는 바람에 의해서 날려짐을 당했다,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이 되겠죠. 그래서 마오즈 게이펑 꽈져올러라는 문장은 그냥 우리 회화할 때는 마오즈 게이 꽈져올러 이렇게 쓸 수도 있고, 심지어는 게이도 뺄수 있어요. 그래서 마오즈 모자가 꽈져올러, 날아갔다. 근데 바람에 날렸다라고 하고 싶다면 마오즈 게이펑 꽈져올러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즉 게이 다음에 나오는 펑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, 이런 걸 강조한 거였고, 이번에 랑 쨔오가 나오는 것들은 내 차를 그 친구가 타고 갔어요 라고 쓰고 싶을 때는 我的车, 내 차를 叫他开走了, 내 차는 그 사람이, 그가 타고 갔어요, 운전해서 가져갔어요, 이런 말이잖아요. 我的车叫他开走了. 그런데 叫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생략을 해서 만약에 我的车叫开走了 이렇게 쓰면 B 틀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랑이나 叫가 나오면, 앞으로 또 다루겠지만 랑과 叫는 사역, 즉 중국어로는 겸어문이라고 하는데,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다라고 할 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깊게 다루겠지만, 사역으로 누구에게 시키는 거냐, 누구에게 뭘 당하는 거냐, 요걸 구분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, 어쨌든 사역이든 겸어문이든 간에 랑, 쯔아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행동을 할 어떤 대상이 꼭 나와야 된다, 이런 것까지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그러니까 피동문이라는 걸쓸 때는, 빼이자문을 쓸 때는 빼이와 게이의 뒤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동사와 연결이 되는데, 빼이농 띄울러, 빼이 꽈져올러, 빼이 借走了 빌려갔다, 그 다음에 뭐 빼이다러 맞았다,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만 랑과 쨔오는 반드시 그 뒤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, 이 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문장은 새로 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할 때는 신买的手机给弄丢了 라고 합니다. 종이 쳤네요. 저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